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내가 나이 어렸었어요, 그때는. 몇 살 때였어요? 19살이요. 아버님은 그때? 21살. 21살. 근데 피혁점에 이제 저기로 있었는데 피혁점에 가서 이제 가죽. 예. 네. 어떤 가죽 파는 데였어요? 구두가죽. 구두가죽. 나는 또 가죽을 사러 다니는 사람 카피사. 이 신발 만드는 카피사. 카피사시고 예예 예. 가죽을 만드시는 아니 여기는 파는 데고 가죽 파는 곳에 계셨고 나는 사들 사는 사람이 사는 쪽이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눈여겨 봤나 봐요 나를. 수줍음 많았던 19 연희 씨와 열정 넘치던 21살의 남편.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옛날에 강천에 살고 싶네라는 노래 나훈아 씨의 노래가 네네네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써가지고 편지를 해서 창문 옆으로 탁 던졌어. 아니 이 사람 자는 방에 본부 창문을 열고 강촌에 살고 싶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창 밖에서. 예, 그런 그랬더니 이렇게 내다보고 문을 싹 닫더라고. 와 사랑의 아니, 세레나데를 부르셨구나. 난 그게요. 아유 무서운 거야 그때는. 왜요? 연애 편지 연애도 안 해봤으니까 무섭죠. 편지를 받으니까요. 편지를 받았는데도 무서웠어. 네. 그 정도로 순진하셨구나. 어느 날 또 빵을 갖다 주는 거야 찬양마다. 무서웠는데. 아, 무서운 창문으로 빵을 이렇게 그냥 하나씩 던져놓는 거야. 아, 이제 편지로 안 되니까 빵으로. 아, 빵으로 바꿨구나. 이제 바꿨어. 이제 주는 걸 먹고 보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략 한 몇 개쯤 드신 것 같아요? 한 30개 이상. 와, 마음을 움직이는데 30개 이상이 들었구나. 네. 그 완전히 월급 다 거덜났겠네. 아, 그러니까 4개 살렸더니 통통해지더라고. 빵을 30개 이상을. 아득하기만 한 그때의 기억. 남편도 연희 씨도 추억에 젖었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월급 타가지고 한 번도 안 갖다 줬어요. 월급도 타셨는데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안 갖다 줬지. 왜요? 몰라요. 당장에 가고 이제 그 고수도 치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죠. 근데 아버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주급받아 가지고 당구 가고. 예? 여자가 많았어. 여자가 많아. 젊었을 때 그 객진. 아 정말 원망스럽다. 나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목에 홀렸나 봐요. 그러길래 그랬지.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해 한번 꼭 안아주세요. 네. 네. 여보. 꼭 하지마. 알았어. 여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뽀뽀. 뽀뽀를 얼마나 하시길래 뽀뽀하지 말라 그러세요? 안 하는데 아니, 안 하던 짓을 아니, 아니 집에서도 자주 해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자주 해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0년 세월. 그만큼 부부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